자, 아홉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고, 무지개 다리 건널 때까지 책임질 자신이 없어서 반려동물 안 키웁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랑 생각이 좀 비슷하네요. 뭐, 개, 고양이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싫어하는 건 아니고. 길 가다 보면 저도 뭐한 번씩 쳐다보고 하는데, 근데 키울 자신은 없어. 키울 만한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게 싫어요. 뭐냐 하면, 아무리 사랑하는 동물이라고 해도, 내 소중한 물건을 건드리는 건 참을 수가 없어. 예. 네. 아무리 개고양이 예뻐도, 내가 아끼는 물건을 손상시키는 거는 전 용납 못 하겠어요. 근데 보면, 개, 고양이 치킨 집 가보면 물건의 상황이 별로 없어요. 괜히 개를 마당에 키우는 게 아니야. 안에 키우면 대부분 뭔가 좀 흉터가 남아있어요. 뭐 벽지가 누렇게 떠있다거나, 벽지가 뜯겨있다거나, 아니면 장판에 이제 스크래치 나가지고 붙인 자국, 그리고 가구 같은데 이제 핥힌 자국. 예. 소파 이제 하도 이제 스크래치 내가지고. 고양이 키운 집 소파가 가죽 같은 게다 망가져 있더라고요. 그 스크래치가 있어도 그래. 예. 그래서 뭔가 물건 손상 안 시키고 그 키울 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 고양이 키우는 분들도 섣불리 대답 못할 겁니다. 아마 지금 사시는 집에서도 물건의 상황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내가 뭔가 하는데, 방에서 뭔가 일을 하거나 하는데, 방해하는 거 싫어해요. 가끔 보면 이제 고양이 키우는 집 유튜브 보면 고양이가 막 키보드 앞에 앉아 있다거나, 아니, 주인 옆에서 이렇게 알짱대는 게 보이는데, 아무리 사랑스럽다고 해도 내가 일하는데 방해하는 건 정말 싫어하거든요, 이게. 뭐든 싫어요, 저는. 사람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일 끝나거나 놀아주고 할수 있는데, 원래 동물이 그렇죠. 대화가 안 통하니까 고양이가 내가 일을 하는지 아니 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또 컴퓨터 앞에 있으면 고양이 키우는 집 가보면 고양이가 막 컴퓨터 앞에 이제 화면 가리고 있다. 아니, 화면을 긁어요, 이게. 쥔줄 알고 긁는다니까. 화면 스크래치 다낼거 아니야. 실제 모니터 고장 난 사람도 있어, 이게. 아니면 이제 모니터 앞 떡하니 지키고 있다거나. 저는 그건 못 보겠어. 그걸 잠깐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떠나가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키울 때 아프잖아요. 아프단 말이야, 이게. 자꾸 키우다 보면 정들겠죠. 아마 오래 키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 없이는 못 키운다는 거. 근데 가족이다 보니까. 근데 개, 고양이는 확실히 수명이 짧잖아요. 수명이 짧은데, 사실 임종까지 볼 자신이 없어. 자신이 많이 없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살다가 이사를 가잖아요. 이사를 가면, 다른 지역에 적응해야 되는데, 문제가 개고양이 키우는 집을 이제, 키우는 상태에서 이사를 가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요. 왜냐? 그러니까 지금 사는데 미련이 안 걸리는데 다른 데서 미련이 걸릴 수가 있잖아. 우리 때 피해 받을 수 있어, 이게. 뭐 그런 것 때문에 부담도 있고. 아무튼 좀 그래요. 뭐 키워서 예쁘다 이런 생각보다 키워서 내가 감당해야 될 거? 아니면 남들한테 피해 주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난 싫어. 사실 뭐 개, 고양이가 없다고 해서 뭔가 부족함 느끼는 것도 아니고요. 예. 네. 보통은 정서가 불안하신 분들이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여자분들 중에 이제 좀 우울하거나 외로움 많이 탄 거다 좀 사는 게 힘드신 분들이 많이 키우는데, 문제는 뭐냐, 사는 게 힘들다는 건 뭐냐 하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개고양이 키우는 건 돈이잖아요. 돈이란 말이야. 돈이 없는데 키워서 되겠냐고요. 거기다가 나 혼자 사는 곳이 아니라 다 같이 사는 곳인데 깨끗하게 키운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강아지 같은 경우에 주인이 없으면 또 짖을 거 아니에요, 이게. 본인이 있을 때안 짖겠지만 주인 없으면 짖어요. 개 같은 경우에. 특히 소형견은 잘 짖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 피해 본다는 생각? 근데 좀 여자분들이 그런 생각 못 하는 건데. 여자분들 특히. 여자분들이 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내가 좋은 게 중요하지, 나는 사람 필요 없다, 약간 이런 마인드야. 저는 그런 마인드는 절대 좋은 마인드가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남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꽤 많아. 개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언제부턴가 개고양이 이제 키운다고 하면 안 좋게 봐요. 그게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래서 앞으로 여자분들 중에 혼자 사는 분 중에 개고양이 키우면 아마 결혼하기 힘들 거야, 아마. 남자가 개고양이 키우는 경우 아니면 힘들 겁니다. 예. 이미 개고양이 키우는 여자는 결혼시장에서 걸러야 되는 대상 중에 하나가 돼버렸어요. 예.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졌어. 뭔가 자기 앞가림 못할 거고 거기다가 남자보다 개고양이 더 많이 챙길 것 같고,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고양이 밥줄 사람, 병업이 내줄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지금 기피 대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반려동물은 정말 신중하게 키워야 되고요. 막 키워서는 안 됩니다. 능력이 안 되면 키우지 마세요. 그리고 혼자 사는 공간이 아니면 키우지 마시기 바랄게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의 털라님, 지즘, 비린내, 냄새, 개물림, 혈킴 등등. 저는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어서 동물 키우는 사람 싫어합니다. 물려받던 기억 때문이죠. 비용도 만만치 않고 주인분들의 태도도 별로예요. 그렇죠. 막, 좀 개한테 막 물려받다거나 좀 큰 개한테 막 뭔가 좀 공포심 같은 게 있으면 좀 그렇단 말이에요. 옛날엔 주택이 많았잖아요. 주택이 많아서 개 키운 집 많았어요. 근데 무서운 거 많았거든. 뭐냐면 지금 아파트잖아. 옛날에 주택 많았을 때는 갑자기 골목 걸어도 우와! 우와! 갑자기 소리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목줄만 아니면 내가 한번 물렸을 것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막 우렁찹니다 이게. 골목에 무심결에 지나가다가 옛날에 개조심이 이런 것도 없었거든. 그냥 쪼벅쪼벅 걸어가 갑자기 옆구리 하면서 막 당장에 물을 끼셔로. 예. 그것도 쪼매난 게 아니라 큰 개야, 큰 개. 그런 집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무섭단 말이야. 그 골골목 안전하다니거든요. 예. 그리고 개 키운 집 가보면, 안반항 가보면 그 소변 냄새 있죠. 지린 냄새가 장난 아니야, 이 냄새가. 개 키우는 집 가보면 냄새가 하수구에 냄새가 올라와. 걔가 그 오줌도 똥 오줌 넣을 거 아니야. 냄새가 올라와요. 코 박고 들어가요. 예전에 친구집 이제 그 주택이었는데 가면 개가 있잖아요. 개가 안 짖어도 들어갈 때 코를 박고 들어가요. 진짜로. 그 하수구 냄새하고 오줌 냄새하고 비린내가 콜라보레이션하는 그 진짜 좀 오바이트 솔리기한 냄새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실까요, 여러분? 이게 마당에 키워도 이 정도인데 집안에 키우면 어느 정도일까? 보통 왜 개집을 앞에 키우는지, 그러니까 개집을 놔두고 왜 밖에 키우는지 아세요? 일단 지치키는 용도로 키운 것도 있고 냄새가 나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압니다. 개를 집안에서 키우면 냄새가 심하게 배겨가지고 이게 독하다는 거 알기 때문에 옛날에 어머니들은 집안에 잘 안 키웠어요. 그냥 목줄에 묶어놓고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안에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집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냄새를 제거하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이게. 그리고 자기는 안 문다 할지라도 남을 물 수 있어, 남을. 네. 근데 견주분들 그걸 잘 몰라요. 견주분들은 뭘 모르냐 하면 자기한테는 애교 부리지만 다른 사람한테 애교를 안 부려.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우리 개는 안 물어야 되는데 자기는 안 물겠지. 남 문단 말이야, 남은. 여러분 개 중에 주인 안 문다고 해서 다른 개 안 무는 개는 없습니다. 주인 안 물어도 다른 사람 물어요.
개라는 게 그렇습니다. 개라는 게 주인의식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뭘안 해. 근데 주인의식이 없는 그런 사람한테는 서열 정리하려고 무는 게 있어요. 개라는 게. 그러니까 서열 정리가 안돼 있잖아요. 근데 일반 밥 주는 사람 서열 정리 돼 있어요. 나보다 위니까 복종한단 말이야.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런 교육이 안돼 있잖아. 당연히 그래서 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개를 키우는 사람이 그거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들이야 뭐 하루 종일 같이 보고 오래 생활했으니까 주인이라는 인식이 박혀 있잖아. 근데 일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개가 나한테는 충직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짐승이야, 짐승. 개 키우면 잘 들으세요. 당신 예뻐하는 게 우리가 봤더니 이게 짐승이야, 짐승. 언제 달릴지 모르는. 근데 그런 마인드는 안 가지고 있어. 나한테 잘해주고 애교 많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애교가 많겠지.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야. 이 생각을 잘 못해요, 개 키운 분들이. 그래서 자기 개가 누군가를 물면 우리 개가 그럴 게는 아닌데 이게 얘기합니다. 마탱이 간 거죠, 이게. 그게 욕먹는 겁니다, 욕먹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가족들은 늘상 보고 밥을 주다 보니까 주인이라는 인식이 박혀 있는데 다른 사람은 안 박혀 있어요. 그러면 그 개는 물수 있는 거예요. 질 수도 있고요. 낯선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 개를 키우는 분들, 고양이 키우는 분들이 어떤 주인이식 마인드가 개차반이에요, 개차반. 자기들한테만 소중하지 우리가 봤을 때는 소중하지 않아요. 왜 그런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보는 만큼 다른 사람 소중하게 가져야 된다. 왜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그왜 자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요? 나는 그 이제 좁은 공간에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살고 있는 그런 좁은 공간에 개나 고양이 키우겠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야. 그런 분들은요, 개나 고양이 키우기 전에 병원을 가셔야 돼. 정신과를 가서 진단을 받아야 돼요. 여자분들 특히 잘 들으세요. 내가 형편이 안 좋은데 힘드니까 개고양이 키우겠다. 더안 좋아져. 더더 안 좋아져요. 왜냐? 내가 버는 돈이 많지가 않은데 거기에 개고양이 키우는 돈까지 나가. 그럼 형편이 더안 좋아져. 거기다 미남까지 걸려요. 그러다가 살다가 쫓겨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게 본다고 남들 소중하게 볼 것이 생각하지 말고요. 남들한테 그냥 짐승이에요, 짐승. 아무리 본인한테 예쁜 개 고양이를 하더라도 그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기 전에 과연 내가 키웠을 때 남들한테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키워선 안 됩니다. 그런 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거 생각 안 하면 점점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 이미지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아홉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